We're going to show you what this looks like in a not too distant future. 로봇 TV. Robotics combines Samsung's innovative hardware and cutting-edge AI software to create solutions that both care for you and help you along the way. Whether you're at home or outside of it, you are at the center of all our innovations. Now, we're going to show you what this looks like in a not too distant future. 안녕하세요. 로봇 TV입니다. 지난번에 CES 2021에서 공개된 로보락 S7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S7과 마찬가지로 CES 2021에서 공개된 삼성 제트봇 90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1에서 삼성전자는 배럴 노멀 포 올이라는 주제로 많은 신제품들을 공개했는데요. 로봇 동반자 삼성봇 케어, 빨랫감을 바구니에 넣거나 식사 후 식기정리 등 다양한 집안일을 해주는 삼성봇 핸디와 AI 세탁기, 건조기 등등 많은 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트봇 90 AI+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트봇 AI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AI 솔루션을 탑재해서 자율주행 능력이 대폭 개선되었고, 100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반의 사물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장애물과 가전제품, 가구 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 제품들과 달리 LDS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지도를 생성해 앱과 연결해서 예약 청소와 금지구역 설정이 가능하고, 3D 센서를 활용해서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전선, 반려동물의 배변까지 회피하며 청소를 합니다. 제트봇 AI는 바닥에 있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가전과 가구까지 인식하기 때문에 가전과 가구 주변 청소도 지정해 청소가 가능합니다. 빅스비 음성 인식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응용해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합니다. 제트봇 AI는 청정 스테이션과 로봇 청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동 먼지 배출 시스템 청정 스테이션은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에 적용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 이를 충전 도크와 결합시켰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자동으로 청정 스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청정 스테이션은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고 미세먼지를 99.999%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제트봇 청정 스테이션의 먼지통은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만 교체하면 되고, 가득 차게 되면 파란색 LED에 불이 들어와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트봇의 가격은 1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스마트 싱스 팻 서비스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제트봇 AI의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서 원격으로도 반려동물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맞춤형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거나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제어해서 쾌적한 환경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트봇 90 AI+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 미국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CES 2021에서 공개된 삼성 제트봇 90 A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